6월 12일 수요일 8시 46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뭐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새 굉장히 힘드는 그런 구간이죠. 자, 종합 주가가 너무 많이 급락을 해서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장이 아주 좋아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연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뭐 12월 달이면은 증권가가 들썩들썩거려야 되는 그런 아주 호재, 아주 호기인 그런 시절에 지금 종합 주가가 2000포인트를 깨느냐, 깨고 18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냐 이런 뭐 아주 중대한 기로점에 놓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2018년도 1월 1일서부터 지금 2년째 바닥을 기고 전 재산이 반토막이 넘게 다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자, 이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선물 옵션 투자를 하거나 실패를 보시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희망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이 파워포인트는 ETF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자, 국내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수익률이고요. 자그마치 730일 동안 이 시장에서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자 지난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그 전업 투자의 꿈. 자, 전업 투자를 못 하시는 그 직장인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요. 저희 카페에서 똑같이 2년 전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가 추천했던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저도 매수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2년 동안 홀딩을 했었던 이 수익률입니다. 자, 직장인들은 이렇게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종목을 급등주에 올라타지 말고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 가치 투자. 이거는 뭐 영원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정석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하나하나가 이 하나에 46개 종목이거든요. 자, 46개 종목에 지금 총 240개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해놓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매수했었던 그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자, 직장인들은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해외 선물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이 지금 누적 수익금이 5억이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자, 그 수익 근거 자료 지난번에 11월 말일까지만 제가 녹음을 하고 녹음을 그 후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자인데요. 자, 오늘자 여기 쭉 누적 수익금이 나옵니다. 자, 누적 수익금이 나오는데 자, 재개서열 1위 타람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81일째 투자를 해서요. 자, 오늘 새벽 6시 반에 제가 거래를 끝냈는데 저는 하루에 2시간밖에 잠자지 않습니다. 자, 2시간도 그냥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시작을 한 지가 벌써 지금 81일째인데 이제는 뭐 이미 배겨 가지고 이제는 뭐좀 견딜만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잠자면서 지금 81일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이미 뭐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신안에서 섬에 틀어 박혀 가지고 공부할 때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는데 그때는 벌써 뭐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서 이제 낼 모레면
이제 뭐 며칠만 지나가면은 벌써 환갑 나이가 다 지나가죠. 12월 달이 지나가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체력이 저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이게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제는 뭐좀 인이 백여서 81일째 어제 수익금이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수익금이 3,050만 원, 누적 수익금이 5억 1,333만 원인데요. 자, 이 수익 근거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사람들이 이 해외 선물을 워낙 모의 투자 갖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믿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대투는요, 모의 투자하고 실전 투자하고 요 손익 조회창에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모의 투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실전 투자가 긴지 아닌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총 8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8계좌 중에 지금 한 계좌가 1,080만 원, 그리고 1,314만 원, 227만 원, 530만 원, 400만 원, 18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해서 12월 11일 날 3,055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일단 11월 말일까지 제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근거 자료는 제가 다시 천천히 다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 그저께죠. 그저께 약한 1,800인가 2,500인가 이거 뭐 많아 가지고 제가 아저800 몇십만 원이네요. 자, 490만 원, 680만 원, 166만 원, 97만 원, 20만 원 해서 2월 10일 날약800 몇십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이날은 뭐 수익이 대단하죠. 자, 280만 원, 그 다음에 2,333만 원, 그 다음에 213만 원, 147만 원, 약 400만 원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금이 거의 뭐한 4천만 원 가까이 난것 같습니다. 자, 12월 5일 180만 원, 1,344만 원, 170만 원, 그리고 142만 원. 자, 12월 4일 470만 원, 260만 원, 71만 원. 이제 크루드 오일이 이제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강하게 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제, 그저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수익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방향이 확실하진 않으니까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뭐 그래도 뭐 한 800만 원돈 벌었고요. 자, 이날은 한 400만 원 정도 수익 난 거로 끝났고. 자, 12월 28일까지는 제가 다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자료를 밑으로 마우스를 쭉 내리시면은요, 지난 81일 동안에 누적 수익금이 5억이 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은 이렇게 얼마든지 백전백승 할수 있다. 뭐 저라고 뭐 선물 옵션에서 백전백승 하는 거 아닙니다. 손실을 난 적이 있습니다. 손실 난거 한번 자료를 찾아드릴 텐데, 요 날이 있죠. 10월 25일 날 8만 원, 그 다음에 28만 원, 요때 한번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백전백승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금융시장은요, 금융시장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지식이 돈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간혹 유튜브에서 뭐이 해외 선물 투자를 하는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해외 선물이라는 게 투자 기법이 없는 거다, 뭐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 이제 방송이니까 아마 연애적인 그런 연애 기능 뭐 이런 거 이런 재미를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물 옵션은요, 이 해외 선물 특히 이 파생 상품은요,
제가 한 가지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적으로 움직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S&P는 아주 제가 하루에 일본 고점 저점을 한 틱, 두틱 차이로 정확하게 딱딱 찍어내고요. 그런데 이 크루드 오일은 파생상품으로 치면 이건 잡주입니다. 잡주. 그래서 호가창 장난이요. 세력들이 아주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물 옵션을 배운 사람은요. 배운 사람은 저는 절대 이 배운 기법을, 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이 기법을 절대 크루드 오일에 들어가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라.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팁 드렸습니다.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정석적으로 배운 것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크루드 오일은요, 개미들이 워낙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메이저들이 개미들 돈을 뺏어먹기 위해 가지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쫓아붙으면 또 다시 하방으로 쏘고, 이렇게 장난질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건 차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차트가 정석적으로 FM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별도로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돈 버는 비결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서 보이는 이 수익 근거 자료 73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게 ETF니까 국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은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이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못 이기는데 미국 월가나 유럽계 자금을 여러분들이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을 갖고 월가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유럽계 펀드 자금 움직이는 그 포지션을 보고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올라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이 새로운 금융산업, 이걸 여러분들은 지식 없이 들어오셔서 거저 먹으려고 하시면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 지식이 돈입니다. 이곳은요, 정확히 지식대로 움직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 드립니다.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 지식을 배우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돈 절대 못 법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데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그거 감수하시고서 돈 버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희 카페에서는요, 주식회사가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됐어요. 주주가입을 원하시거나 선물옵션 돈 버는 비결을 배우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카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판다몰 카페라는 곳입니다. 판다몰 카페, 국민이 모두 주인인. 자, 제가 조금 아까 법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법인, 저희 카페에서 이 법인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지금 수익의 상당수가 이 법인 수익금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요, 이 판다몰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서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문자로 연락을 먼저 주십시오. 이 거래하는 도중에 방송을 제가 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뭐 전화를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조금 예의에 어긋나니까 문자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드리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은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2, 3년 동안 주구장창 모으셔야 됩니다.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 동안 돈이 되는 종목을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언젠가는 큰 자산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건 영원히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문자를 먼저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